김기신! 과장님이 시키신 거 다 됐어? 기신이동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결제는 완료됐고 업체랑 계약도 다 끝나서 내일부터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왜 공사하는 거래? 그쪽이 원래 사람들 지나가는 곳이 아닌데 그 길목으로 안 돌아가면 뺑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도로랑 인도로 해서 지름길 겸 만드는 거죠. 하긴 거기 좀 위험하긴 했어. 애들도 지나가는데 뭐 떨어질까 걱정되긴 하더라. 그래, 고생했어.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 왜 공사하고 있어? 아니, 지금 출근길에 바빠 죽겠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떡해? 뺑 돌아가야 하잖아. 아이씨, 짜증나게 진짜. 도대체 어떤 대가리에 구멍난 놈이 아침부터 공사할 생각을 한 거야? 나 출근 늦으면 지들이 책임질 거야? 아니, 기행카 여러분, 아침에 공사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회사에 지각을 했어. 아니, 기신이동 사람들 다 그 길목 이용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거길 막아놨대요? 거기 개신시청에서 공사한다고 막아놨대요. 아니, 공사를 할 거면 미리 동네 주민들한테 동의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깨작깨작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제가 기신이시청 들어가서 누가 담당인지 찾아봤는데, 아니, 기신이동 도로 담당이 구급이더라고요. 겨우 구급 따위가 이런 짓 한 거예요? 누군지 찾아내서 아주 그냥 작살을 내줍시다. 네, 기신이시청 도로과 기신이 주무관입니다. 아니, 기신이 골목에 지금 공사 왜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매일 지나다니는 거 몰라요? 아, 네, 선생님.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길목 공사에서 시민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당신들 마음대로 공사하냐고. 그쪽 길 막히면 10분 뺑 돌아가야 하는 거 몰라?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공사야? 담당자 바꿔! 아, 담당자는 저고요. 그 길목 그대로 두면 위험해서 안전 때문에 공사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걸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고. 동네 주민들 동의는 받았어? 선생님, 이거는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 주무관이랬지. 겨우 구급 따위가 주민들 허락도 안 받고 니 맘대로 해도 돼? 내일까지 거기 공사 중단 안 하고 길 다시 안 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아니, 이거 왜 나한테. 여러분, 아직도 공사한다고 막아놓은 거 봤어요? 내가 알아보니 공사한다고 반년은 막아둬야 한다더만. 진짜 거기 막혀서 한참을 뺑 돌아서 가야 한다니까요. 출퇴근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어제 전화해서 당장 공사 그만두라 했더니 내 말은 그냥 씹고 공사 이어서 하겠다네. 내가 너무 좋게 말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가? 계속 민원 전화 넣고 있는데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뭐 담당자는 휴가? 미친 거 아니에요? 마음 많은 소녀님이 전화한 사람 김기신 이사 사람 맞죠? 사무실 연락처만 있고 개인정보는 없길래 검색해서 휴대폰 번호까지 찾아냈어요. 우리 다같이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서 참교육해줍시다.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저딴 싸가지 없는 놈한테는 본때를 단단히 보여줘야 한다고요. 나 지금 당장 전화 걸고 있는데 안 받네요. 어디 받을 때까지 내가 걸 테니까 두고 봐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공사를 멈춰보자고요. 네, 여보세요? 네가 김기신이지? 공사 당장 멈춰! 안 멈추면 내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너 감사받게 할 거야. 저 선생님, 공사는 제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하는 이유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은 무슨, 그냥 너 뒷돈 받아서 공사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한마디면 다시는 공직생활 못하게 할 수 있어. 공사 안 멈추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내가 시장한테도 말해놨어. 아주 그냥 민원인들 전화하는 거 개무시한다고. 너 다음 인사평가 때 내가 다 조져놓을 테니까 가고 단단히 해. 왜 전화 안 받아요? 일부러 피해요? 공직자가 시민들 전화를 일부러 피해도 돼? 네 월급 내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잖아. 내 돈 받아 처먹으면서 네 맘대로 하겠다 이거지.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내가 스릴러 아파트 사는 거 다 알아. 왜? 주소까지 내가 다 말해줄. 아이, 김기신은? 아니, 아직도 출근 안 했어? 주무관님 계속 연락 안 돼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아니, 지금 하루에 전화가 몇백 통이 오는데 출근을 안 하면 어떡해? 팀장님, 김기신이. 김기신이 왜? 기신 씨 진짜 밝은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기신이가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 아까 시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이번 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다들 들었어요? 귀신이 시청해서 김귀신 주무관한테 전화한 사람들 싹 다 고소할 거라는 거요? 아니,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뭘 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사무실 전화, 휴대폰 할 거 없이 하루에 민원 전화가 수백 통이 갔고 일부 악성 민원인은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고 당신들 고소한대요. 아임 섹시보이, 당신은 왜 아닌 척 말하는데? 당신도 전화 수십 통 했잖아. 저는 몇 통 안 했거든요. 오히려 민원 전화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마음 많은 소련님 아니에요? 전화를 나만 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민원 전화 했잖아. 전 딱 한 통 했어요. 그러니까 전 빠질게요. 저 싸가지가? 아니 애초에 개인전화번호 올린 건 팔망미인 당신이잖아. 내가 올린 게 뭐 잘못인데요? 전화한 건 오히려 당신들이잖아. 내가 전화하라고 시켰어? 새벽까지 전화 걸자고 제안한 건 누군데 이걸 우리 탓한다고? 전화를 나만 했어? 니들 다 해놓고 지금 뭘 남 탓하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당장 귀신이 시청 관련해서 올린 걸 삭제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심했던 분들은 추모글이라도 카페에 올리세요. 젠장, 내가 왜 이딴 놈들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뭘 썼더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저격 전문가 스나이퍼입니다. 최근 귀신의 시청 민원 사건의 악성 민원인 두 명의 신상을 찾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김민수, 아이디 I'm Sexy Boy를 사용하는 남자로 27살의 남자이며 다른 한 명은 박 부장, 아이디 스벅 건물주로 현재 귀신의 상사에 다니는 53세의 남성입니다. 이들은 김 귀신 씨에게 하루 5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괴롭혔으며, 와 진짜 하루에 전화 50통을 걸었다고? 애초에 공사 안 하면 당장 무너질 길이었더만 그거 공사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거기 커뮤니티도 진짜 악질임. 거기 주무관 신상 털어서 전화 걸자고 작당 모의 한 곳이라니까. 내가 그 카페 눈팅하는 사람인데 스벅 건물주 그 사람은 애초에 김 귀신 죽여버리라고 협박도 했지만 아주 저런 애들 싸게 말려버려야 해. 내가 살려면 쟤네한테 여론을 집중시켜야 해. 어차피 내 글은 다 지웠고 카페도 탈퇴했으니 더 이상 신상 털릴 일은 없겠지? 이름 박순자, 아이디 마음 많은 소녀, 나이 62에 현재 이혼해서 혼자 귀신이동 작은 아파트에 거주주. 너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다음 타겟은 당신입니다. 뭐야, 너 뭐하려는 거야? 잠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저격 전문가 스나이퍼입니다. 귀신의 시청 사건의 다음 가해자인 아이디 마음 많은 소녀의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62살의 박순자씨로 현재 귀신이동에 거주하며 김귀신씨에게 매일 30통 이상 민원 전화를 걸었으며, 거봐, 나처럼 처음부터 SNS 안하면 신상 털릴 일도 없다니까. 멍청한 것들. 그러니까 전화 걸 때도 개인 전화가 아니라 발신 제한으로 걸었어야지.